수동 운전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수동 운전 배우기 세 번째 시간 기어 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어 변속할 때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기어 변속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변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어는 1단, 2단, 3단, 4단, 5단 후진. 뭐, 차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겠죠.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1단 옆에 후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어는 3단과 4단 사이의 가운데, 여기 보이죠? 십자가의 가운데, 여기에 기어가 있습니다. 그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N단. 자, 기어는 수평과 수직으로 넣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 그리고 밀면 1단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힘을 주고 그대로 당기면 2단입니다. 그리고 3단 넣으실 때는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자, 3단 한번 이렇게 중립을 거쳐서 밀면 3단. 그 다음에 당기면 4단. 그 다음에 한 번 더 쉬었다가 수평으로 꺾어서, 우측으로 꺾어서 밀면 5단입니다. 후진은 마찬가지, 꺾어서 뒤로 당기면 되겠죠. 자, 기어 변속할 때 가끔 대각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각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3단이 들어가 버려요. 자, 꼭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그래서 지금 넣을 때 잘 보시면 3단하고 5단 들어갈 때 한번 잘 보세요. 쉬었다 갈 거예요. 자, 보세요. 1단, 2단, 쉬었다, 3단, 4단, 쉬었다, 5단. 그래서 한번 0.3초 정도는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3단하고 5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단, 2단, 쉬었다, 3단, 4단, 쉬었다, 5단.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기어 변속할 때, 자, 보시면 발을 잘 보십시오. 엑셀 밟다가 클러치 밟고 기어, 이거 드는 거 보이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밟다가 떼고 기어 2단. 떼죠? 다시 3단. 다시 4단. 5단. 이렇게 할 건데. 자,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시프트 업이라고 해요. 위로 올라간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시프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시프트 업을 하실 때 우리가 계기판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프트 업을 할 때는 우리가 엑셀을 계속 밟기 때문에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전방을 놓쳐요. 내가 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프트 업을 하는 순간 옆에서 칼치기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못 피할 수 있겠죠.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전방주시 태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계기판을 보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유튜버 분들이 속도계로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계라는 거는 0에서 15km까지는 1단. 자, 15km에서 25km 또는 30km까지 해서, 30km까지 해서 2단. 30부터 40까지는 3단. 40부터 60까지는 4단. 60부터는 5단이 들어가는 건데, 자, 우리가 방금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엑셀 밟고 이렇게 우리가 기어 변속했죠. 자, 보시면 차를 세워 놓고 연습을 하실 때 RPM을 우리가 가솔린 수동은 2500에서 3000 사이에 기어 변속을 하면 제일 좋아요. 디젤은 2000에서 2500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가솔린이니까, 자, 계기판 한번 볼게요. RPM 2500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리나요? 시끄럽죠. 자, 떼면 다시 조용해지죠. 다시 시끄럽죠. 조용해지죠. 다시 시끄럽죠. 조용해지죠. 이렇게 엔진 소음으로 기어 변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전방을 보고 계기판을 안 보겠습니다. 기어 변속. 기어 변속. 기어 변속. 기어 변속. 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엑셀을 밟아 보세요. 세워놓고.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2500에서 3000을 맞추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엔진 소리에 좀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 기어 변속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뭐 3척까지 올라가면 뭐 문제 생기나 하는 분들인데 뭐 3척까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때 기어 변속하면 돼요. 우리 저 빨간색 RPM 보이죠? 7000, 8000. 저게 레드존인데 저까지만 안 올리면 돼요. 물론 3000 이상 올라가면 연비에 안 좋겠죠. 초보 때 너무 연비 따지지 마시고 내가 능숙하게 하기엔 걸음마죠. 그죠? 걸음마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시프트 다운은 우리가 시프트 다운은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순서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시프트 다운을. 시프트 다운 순서대로 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할 때. 그때는 순서대로 5단, 4단, 3단, 2단, 1단을 넣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냥 5단에서 바로 2단 들어갑니다. 5단의 속도로 만약에 한 60km 달리다가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럼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속도를 줄이고 가죠. 그죠? 한 30 이하로 내려가면 시동 꺼이잖아요. 30부터는 기어를 중립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살살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회전할 때 내가 속도가 한 10km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1단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5km로 우회전해도 되겠다. 그러면 2단으로 가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합니다. 그때는 계기판을, 내가 속도감을 잘 모른다. 저는 이제 계기판을 안 보지만 초보분들은 그 속도감을 몰라. 이게 한 15km인지 이게 20km인지. 그럴 땐 0.1초 계기판을 보셔도 돼요. 왜? 칼치기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거의 우회전, 좌회전, 유턴할 때 시프트 다운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잠깐 0.1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시프트 다운 할 때는 계기판을 보셔도 됩니다. 속도계를. 그때만 계기판을 봐주시고 시프트 업을 할 때는 계기판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이제 시프트 업 할 때 우리가 엑셀을 써서 발을 안 떼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기어 변속을 자 1단 가다가 자 2단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데 자 클러치를 밟았어요. 근데 계속 엑셀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서 기어 변속 타이밍을 몰라요. 엑셀을 떼줘야 소리가 조용해지죠. 그리고 다시 기어 변속 끝나면 클러치 들고 엑셀을 밟아주는 거죠. 그러면 기어 변속 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할 때는 엑셀에 발이 있는 게 아니라 엑셀을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또 내려놓지 마시고요. 밟고 떼고 밟고 떼고입니다. 밟고 떼고. 예.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떼고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출발하면서 기어 변속을 보여줄 건데 가끔 댓글에 노클러치 기어 변속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노클러치 기어 변속은요 가능한데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기어의 미션에 무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 노클러치가 왜 가능하냐면 자 제가 지금 클러치를 밟았다가 지금 뗐죠. 그러면 지금 엔진 쪽에 크랭크축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클러치를 밟으면 요게 떨어지죠. 플라이힐이 입력 샤프트 쪽이 자 이게 지금 붙어 있죠. 지금 뗐기 때문에 돌고 있어요. 근데 차는 왜 안 움직이죠? 도구 클러치 기어가 안 들어갔죠. 도구 클러치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러면 입력 측 샤프트까지는 지금 클러치 디스크가 붙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1단을 클러치 밟고 넣으면 출력 측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 굴러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만 잘 넣어주면 노 클러치 가능한 거예요. 자, 인데, 자, 우리가 노 클러치를 하려면 1단의 기어로 톱니 바퀴가 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입력축 사프트랑 연결돼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클러치, 도구 클러치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는데, 이게 그냥 안 붙어요. 앞으로 차가 가고 있어야 돼요. 살짝 가고 있고, 내가 엑셀을 밟아서 RPM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구 클러치 속도랑, 여기 지금 돌고 있는 속도랑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게 돌게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노클러치 출발, 노클러치 기어 변속 그리고 그냥 클러치 밟고 기어 변속 모든 걸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오르막에 내가 차가 고장났다 클러치가 그럼 차를 멈추고 후진을 넣거나 아니면 중립 상태에서 뒤로 밀리니까 차를 이제 거꾸로 돌려가지고 내리막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자, 이제 기어를 넣을 건데, 자, 차 굴러가는 거 보이죠? 예, 내리막이니까. 여기서 내가 RPM을 올려줍니다. 자, RPM을 엑셀 밟아서, 자, 올렸죠? 그리고 이제 1단 넣고 살 밀고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밟고. 자, 마찬가지. 자, 엑셀을 밟습니다. 자, RPM 올렸죠? 2단 들어가죠, 이렇게. 다시. 아, 기어 빼고. 자, 기어를 뺐죠? RPM 올려주고,
자, 살짝 당기고 있습니다. 자, 2단 들어갔죠. 자, 붕. 자, 마찬가지로 3단을 넣어봅니다. 3단 넣을 겁니다. RPM 붕 올리고 살 밀면 탁 들어가죠. 이렇게 기어 변속이 돼요. 이건 언제 쓴다? 위급할 때. 다시. 자, 중립 났죠? 자, 4단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RPM 올려야 돼요. 자, RPM 올리고 살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노클러치로도 기어 변속이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도로주행 때 이걸 쓰면 어떻게 되죠? RPM을 올리니까 공회전으로 감점 먹어요. 되지만, 자, 이렇게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저기가 이제 U턴을 할 겁니다. U턴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기어 클러치 밟고 할 겁니다. 속도 줄였죠. 예. 그리고 기어를 뺐습니다. 그리고 2단 넣고 클러치를 부드럽게 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속도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또 속도 올리죠. 2000rpm 넘어갔죠. 4단. 자, 쭉 속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클러치 밟고 기어 변속 설명하고 또 노클러치 그다음에 레브 매칭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발. 자, 여기서 기어를 빼도 되죠. 기어를 뺍니다. 자, 이렇게 속도 줄이고 만약에 여기서 차가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속도를 다 보세요. 20 정도 되죠. 그럼 2단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자, 지금 오르막이죠. 이런 데서 노클러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노클러치 쓰면 안 돼요.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어가 안 들어가요. 이럴 때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비상 깜빡이 켜고 좌우를 보고 차가 없을 때 이제 후진을 넣거나 후진은 들어가지니까 톱니바퀴 물리고 RPM 올려주면 또 후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후진으로 해서 차를 방향을 바꿔버려야죠. 그리고 비상깜빡이 켜고. 자, 1단. 자, 붕 소리 시끄럽죠? 2단. 3단. 붕 시끄럽죠? 4단. 이렇게 RPM 2500 이상에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주면 돼요. 자, 오르막이니까 굳이 5단 넣을 필요 없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5단. 넣습니다. 자, 우리가 기어를 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어를 빼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어를 빼셔야 돼요. 기어 빼실 때는. 자, 기어를 제가 5단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노클러치. 클러치 밟고 빼도 되고 클러치 안 밟고 빼도 되고. 근데 클러치 밟고 빼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클러치 써야 될 때 클러치가 망가졌을 때는 자, 브레이크 밟지 말고 클러치를 지금 안 밟았죠? 기어를 빼볼게요. 빠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4단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4단을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자, 엑셀을 밟아서 RPM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RPM 3000 정도에서 딱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기어를 뺍니다. 자, 빼졌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또 3단을 넣어볼 거예요. 3단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RPM을 올려야죠? 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 밀고 있습니다. 이때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탁 살짝 대고 있으면 톱니바퀴가 탁 물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한다? 내가 클러치 디스크가 왼쪽 발에 있는 클러치 요 디스크가 요게 망가졌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기 때문에 클러치 밟고 기어를 뺍니다. 노클러치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자, 시프트 업 이제 할 때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발 움직이는 것도 잘 보시고요. 본인이 직접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도로주행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수동을 몰 때 기준이에요. 제가 2단까지 올렸다가 이 고가 차도 위에서
U턴을 할 겁니다. 1단으로 바꾸게 될지 안 바꾸게 될지 모르겠지만 1단으로 바꾸게 되면 발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단 넣고 우리 출발 다 배웠죠, 그죠? 엑셀 출발. 자, 2단. 자, 왼쪽이 차가우니까 당연히 1단을 넣어야 되겠죠? 기어 뺐다가 1단 4를 넣습니다. 자, 또 3000 정도 되니까 바로 3단 넣죠. 또 속도를 쭉 올리죠. 또 3000 정도 되니까 4단 넣습니다. 또 속도 쭉 올립니다. 그죠? 예. 다시 5단 넣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레브 매칭. 예, 레브 매칭이 뭐냐, 레브 매칭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레브 매칭은 뭐냐면 엔진의 회전을 예, 똑같이 그 기어에 맞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5단의 속도로 지금 70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RPM 지금 한 2000 되죠? 자, 4단으로 한 60을 맞춰서 가볼게요. 4단으로서 65km. 그럼 RPM이 얼마죠? RPM이 2800. 3000 가깝죠? 아, 그러면 내가 5단에서 만약에 4단 기어로 바꿨는데, 클러치를 밟는 순간 RPM이 떨어지죠? 이때 클러치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가 변속 충격이 있어요. 덜컹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드럽게 해주려면 어떻게 된다? RPM을 아까처럼 3000 가까이 올려주고 클러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단 넣고 60, 70, 65km 정도. 자, 지금은 RPM 2000입니다. 자, 4단 넣고 클러치를 뗄 거예요. 자, 이때 클러치를 바로 떼는 게 아니라 엑셀을 살짝 밟아서 RPM을 3000 가까이 올려주고 부드럽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속 충격이 없어요. 부드럽게 기어 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브 매칭이에요. 그 속도에 맞게끔. 자, 분명히 5단 넣고 60으로 가는 거랑 4단 넣고 60 가는 거랑 3단 넣고 60 가는 게 틀려요. RPM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단 넣고 내가 클러치를 들 때 내 속도가 5단으로 가야 될 속도인데 3단으로 바꿨으니까 RPM이 튀겠죠. 근데 클러치를 밟으니까 RPM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당연히 엑셀을 탁 밟아서 RPM으로 위로 올리고 나서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레브 매칭이고, 그 기술이 카레에서 쓰는, 카레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힐렌토라는 것을 하는 거죠. 힐렌토. 근데 이런 수동차는 힐렌토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엑셀이 좀 앞으로 돌출되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그리고 거리도 마찬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기가. 예. 오르간 패들은 쉬운데. 자, 마찬가지 지금 제가 3단을 넣어봅니다. 이러면 한번 탁 충격이 있죠. 변속 충격이 있어요. 자, 60km의 3단은 3000, RPM 3000 넘어요. 그러면 아까 RPM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5단으로 지금 60을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3단을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RPM을 3000 이상 올려야 돼. 그죠? 자,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었어요. RPM 올립니다. 엑셀을 탁 밟아서. 그리고 클러치 잘 들어요. 그러면 변속 충격 없죠. 예. 이런 게 레브 매칭이에요. RPM을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3단에 맞는 RPM으로. 예. 자, 그러면, 자, 70km가 방금 70km 속도가 3단이 RPM 4000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70km에서 3단을 바꿔볼게요. 예. 자, 74km. 자, 3단을 바꿨습니다. RPM을 올려요, 4000까지. 그리고 클러치 들어요. 그럼 충격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속도까지, 거기에 맞는 속도의 RPM까지 올려서 클러치를 들면 부드럽게 변속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레브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힐렌토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힐렌토가 자신 없다? 그럼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RPM만, 클러치 들기 전에 RPM만 써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저기서 제가 4단으로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가 70km니까 4단은 RPM 3000 정도 돼야 돼요. RPM 3000 정도 올리고, 이렇게 클러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3단 넣고 RPM 또 올리고, 잘 듣는 거예요. 이러면 3단으로 가는 거죠. 3단으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속도를 줄이고, 자, 좌우 보고, 예, 돕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라이브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브레이크 쓰고, 자, 기어를 제가 2단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들면 충격 와요. RPM 올리고, 그리고 4R 드는 거예요. 자, 더 올렸어야 돼요. 40km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단 넣었어요. 자, RPM을 올리고 부드럽게 들면 이렇게 변속 충격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뒤꿈치로 쳐주는 거. 쳐주는 게 이제 힐앤토인데, 요거는 이제 불편해요. 되게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레브 매칭 잘 안 해요. 굳이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떼면 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제가 레브 매칭 안 하고 이제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교입니다. 레브 매칭과 레브 매칭 하지 않는 거. 예. 여기서 만약에 내가 2단 넣고 유턴을 한다. 그러면 2단을 넣었어. 이렇게 빼고 2단을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RPM을 탁 쳐줘야 되는데 안 치고 나는 그냥 속도를 줄입니다. 2단에 맞는 속도까지 줄이고 클러징을 천천히 들어요. 그럼 변속 충격 없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변속 충격 없이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힐앤토를 쓰는 건 좀 더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공도에서 우리가 뭐 카레이싱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힐앤토까지 배우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수동 운전을 하기가 싫어져요. 예. 근데 힐앤토 안 해도, 레브 미치 안 해도 충분히 수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수동 운전을 잘할 때 한 3년 4년 경력 쌓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힐앤토 같은 거는 어설프게 힐앤토 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기어 변속할 때, 자, 기어 변속은 시프트 업을 할 때는 RPM 엔진의 소리를 듣고 하라는 거. 언제? 가솔린 차는 2500에서 3000 사이에서 붕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시프트 다운은 굳이, 순서대로 안 내려와도 되고, 엔진 브레이크 할 때만 순서대로 내려오시고, 그냥 속도를 줄여서 5단에서 30 정도 되면 기어 빼시고, 그리고 속도를 내가 충분히 더 줄이고, 거기 속도에 맞게끔 계기판 한번 보시고, 변속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노 클러치, 예, 기어 변속도 가능하고, 레브 매칭이 엔진의 해저 속도와 내 차 속도에 맞게끔 매칭을 시켜서 클러치를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변속 충격을 얻게 한다는 거. 이렇게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경사로에서 많이 안 밀리고, 경사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수동은요. 물론 요즘 나오는 차들은 경사로 밀린 방치가 있긴 한데,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고, 이 차는 경사로 밀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안 밀려요. 그래서 2초 동안 안 밀리기 때문에 엑셀 출발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쾌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휴레스입니다.